지저분하지만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것은 원작기 캔디 스탬프 치이카와 아니에요. 근데 얘네? 얘 원작기야. 제가 알기로는 얘 아이들 이름 치이카와 같은데 그래서 사왔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원작기야. 우사기 뭐 이런 애들인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치이카와가 치이카와 같거든요. 근데 검색해볼까요? 아닐 수도 있어. 확인해보니까 저 쓰레기 뭐 치이카와 맞는데 뭔가 자꾸 귀여운 녀석들이라는 맞나? 뭔가 자꾸 귀여운 녀석으로 나온 건데 일본어로 치이카와인가 봐. 한국에서 나왔는데 일본에서 유명해진 걸까? 찾아보니까 일본 작가님이 이거 번역이 원작인가 봐. 이래 치이카와가 맞나 봐요. 농당금 작가님이라는데 뭔가 똑같이 생긴 비슷한 생긴 것 같기도 하고 인간이 아닌 농당금의 다른 작품이라 써있는데 작가님이 다른 건가? 잘 모르겠어요. 얘랑 모르겠다. 편의점에서 산 건데 스탬프가 들어있다 산 거거든요. 캔디인데 근데 스탬프가 캔디 스탬프가 두 개씩 들어있다는데 설마 랜덤 스탬프라 해서 창고 스탬프처럼 캔디 사탕은 아니겠지? 그건 나 완전 실망했네. 일단 까보기. 대박. 너무 귀여워. 미쳤나봐. 진짜 스탬프였잖아. 아 사탕만 이렇게 들어있으면 화날 라인데 두 가지 종류 있다거든요. 너무 귀여운데? 진짜 미쳤는데? 그리고 하나 더. 은하수가 짠. 어 귀여워. 세 마리 다 모으는 거 봐. 대박. 너무 귀엽다 진짜. 작가님이 왜 인기 많은지 알겠는데? 비싼지 알겠어. 근데 이게 저렴한 캔디인데 2,000원인가? 나이가 어르신분들한테는 되게 저렴하지 않은 가격이긴 한데 그래도 스탬프 두 개인데 이 정도 가격이면 대박이고 작은 스탬프가 너무 귀여워요. 다이어리 막 친구 놀고 싶을 정도로 귀여워. 근데 이게 노란 통이라서 되게 독특하고 신기해요. 알같이 생겼어. 나중에 뭐 재활용하거나 해야 될 수도 있을 정도로 너무 귀여워요. 전 만족스럽네요. 사탕은 되게 조금 들어있어. 난 이게 아니라 저렴한 만큼 사탕은 되게 조금 들어있어. 사탕은 어리파란 뭐야. 짜잔. 내 위에 쓰레기랑 인형 다 보여. 예.